이제 40페이지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죠. 일단 법률 사실이 크게 둘로 나뉘죠.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사람의 정신작용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용태라고 하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부터 볼 건데요. 페이지 42페이지 오시면 42페이지 2에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여하지 않는 법률사실, 이게 뭐죠? 사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건이 뭐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가 사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소멸시효는 사건이죠. 왜요? 10년 동안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 취득시효도 사건입니다.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한다.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 존속기간에 만료도 뭐죠? 사건이겠죠. 왜요? 존속기간에 만료, 시간의 경과는 뭐죠?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이 뭐죠? 사건이고, 대표적인 것은 뭐죠? 시간의 경과다. 여기까지고, 뭐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뭐가 되겠어요? 사건이겠죠.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 되면 뭐죠? 춥고. 그죠? 저는 솔직히 일기예보 참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그죠? 아침에 일기예보 어떻게 막 그 이쁜 아가씨 나와가지고 막 옷 막 그냥 막 어떻게 막 잠바 두껍게 막 마이크 쓰고 나와가지고 너무 추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죠? 비만 조금 와도 그냥 그죠?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그 늦가을쯤 되면은 뭐라고 일기예보 나오는지 아세요? 올겨울에는 추울 거다 이렇게 일기가 나. 추운 건 당연한 거지. 또 봄 되면요 올여름은 무더울 거라고 또 일기예보 얘기죠. 자 보면은 이게 웃긴 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보라고 하고 또 어떻게 올겨울은 추울 거다 그러면 올겨울 너무 추울 건가 봐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몇 달 전에 가을에도 올겨울 무척 추울 거라고 그랬거든요. 올겨울 좀 따스하지 않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1월 며칠이죠? 7일인가 8일인가 8일이죠. 그죠? 제일 추울 때거든요. 이맘때쯤이 1년에서 제일 추울 때인데 이 정도면 뭐 그죠? 그러니까 올겨울은 예년보다 좀 뭐죠? 따스한 편인데 항상 겨울 되기 전에는 뭐죠? 추울 겁니다. 겨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현상은 뭐죠? 사건이.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의 생사도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뭐죠? 죽죠. 그거는 뭐죠? 사람의 정신장애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죠? 사건인 거죠. 또 제가 엊그저 몇 주 전에 인터넷에 본 건데 사람이 요새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거래요. 재수 없으면 우리가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그 논리가 뭐냐?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보통 90을 넘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죠? 뭐 90, 100살까지 사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고 근데 이분들이 90세다 그러시면 태어난 해가 언제죠? 막 일제시대 때 말기 90세시면 그죠? 막 6.25 전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뭐죠? 가끔 보면 조선시대 사진 뭐 이런 거 막 초가집 있고 이럴 때 출생하신 분들이니까 뭐 위생 상태나 의료 상태 수준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열악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 어르신들의 메시지까지 90세를 넘기시잖아요. 그 우리는 여러분은 진짜 이게 90세가 아니라 뭐죠? 기본이 뭐죠? 100세일 것 같고 막 100세가 아니라 또 이제 뭐 우리가 이 200세가 살지 모른다는 거는 의학 수준이 뭐 생각보다 빨리 발전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질 거다. 아우 막 끔찍해 그죠? 그죠? 아우 어떻게 살지? 그죠? 아무튼 사람이 죽는 거는 인간의 정신장애 개의될 수 없으니까 뭐죠? 사건이다. 빨리 오세요. 아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당이득이 뭐죠? 사건이다. 부당이득은 조심할 것은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요렇게 이해하시면 뭐하고 헷갈린다고요? 손해배상하고 헷갈린다. 부당이득은 뭐냐면 원인 없는 이득 요렇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되면 뭐가 없어진 거죠? 원인이 없어진 거니까 가지고 있는 이득은 뭐죠? 부당이득으로서 뭐죠? 돌려준다 이런 얘기고 또 원인 없다라는 말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원인도 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것이니까 사람의 정신장애 개입되지 않는 뭐로 봅니까?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태입니다. 용태. 자, 용태는 둘로는 아니죠.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되는 걸 말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장애인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의식, 생각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근데 교재는 뭐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장애인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죠? 내부적 용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심할 건 뭐죠? 아니, 선의 악이죠.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 그래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3자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뭐죠? 둘로 나뉘죠. 적법 행위와 뭐로 나뉘죠? 위법 행위로 나뉜다. 일단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가 법에 적합하면 뭐죠? 적법 행위. 법에 반하면 뭐죠? 위법 행위 이렇게 되는데 위법 행위는 둘로 나뉘죠.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로 나뉘는데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 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 행위라고 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예요?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뭐죠? 중요하다. 자, 우리가 손해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이 뭐였죠?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죠? 손해보상. 자, 제가 운전하다가 행인을 쳤어요. 그런데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뭐죠? 손해배상이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는 말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니까 저의 행위는 뭐죠? 불법행위고 제가 해주는 것은 뭐죠? 손해배상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상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아무 짓안 해줬죠?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뭐죠? 손해배상이다.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뭐죠? 수용 보상금이다. 왜냐하면 수용이라는 거는 적법한 거죠. 그죠? 수용법이라는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니까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뭐죠? 수용
보상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착오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사기당한 사람은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사기는 먼저 위법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있느냐가 반드시 지문으로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민법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위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이게 중요하죠.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뭐로 나뉩니까?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나뉘죠. 이 부분은 아주 민법의 기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부분인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다. 그럼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그죠? 그러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인 거다. 날씨가 참 춥네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시네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요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집이 참 멋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요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춥다, 참 이쁘다, 집이 멋있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원하는 바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고요. 커피 한잔 합시다. 결혼합시다.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이런 말들은 원하는 바가 들어있으니까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커피를 먹게 되고, 그죠? 저와 결혼합시다. 좋대요. 그러면 둘이 뭐예요? 결혼하게 되고,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좋대요. 그럼 뭐죠? 제가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고, 집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산다는 말은 결국 법률행위 효과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뭐죠? 결정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교재 좀 볼게요. 교재는 어디 나와 있냐면 40페이지죠. 자, 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나 준법률행위입니다.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죠.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뭐죠? 특징이다. 개념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준법률행위가 다시 A 표현행위 뭐 비표현이 나눠나는데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는 뭐죠? 준법률행위다. 자, 의사의 통지라는 말은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의사의 통지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의사 표시와 대단히 뭐죠? 유사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뭐죠? 외운다. 각종 최고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최고가 무슨 말이죠? 독촉. 촉구죠. 돈 빌려 갔는데 안 갚아요. 전화가죠. 빨리 갚아 자식아. 이게 뭐예요? 최고 독촉이고 법적 성질은 뭐죠? 의사의 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뭐죠? 준법률행위다. 관념의 통지는 뭘 말하냐면 사실의 통지를 말해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그리고 잠깐 좀 보면은 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념의 통지가 나오죠. 읽어보면 관념의 통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알리는 것. 그래서 사실을 알리는 것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참 말이 좀 어렵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로 봅니까? 관념의 통지로 보고요. 대리권을 수유한 뜻의 통지.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뭐로 봅니까? 관념의 통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채무의 승인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전 시간에 승낙은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라 그랬죠? 그러면 승인은 승낙하고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승인이라고도 하고 채무 승낙이라고도 해요. 채무 승인은 채무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채무는 뭐죠? 의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한다면 채무 불이행은 법에 반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위법행인 거예요. 그러면 채무는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채무 승인은 뭘 말하는 거냐면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간만에 동창회 갔더니 제 친구가 돈 갚아 그런단 말이죠.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25년 전에 그놈한테 15만 원을 빌렸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없어서 대판 싸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내가 그놈한테 15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한 거죠. 내가 너한테 15만 원 빌린 게 맞다.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가 처음에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승인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관념의 통지네. 문제는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예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뭐 하려고 하냐면 양도하려고 할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과 병 지들끼리만 쑥덕해서 채권을 양도해버리면 갑은 여전히 채권자가 을인 줄 알고요. 나중에 돈을 누구한테 갚게 돼요? 을한테 갚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을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뭐죠?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의 통지인 거죠. 그 다음에 갑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의 뭐라 그래요? 승낙이라고 해요. 자, 왜 승낙이라 쓰는데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이해한다고요? 채무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승낙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뭐예요?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요 관념의 통지 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리권을 수유한 뜻의 통지가 가장 중요해요.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감정의 표시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게 뭐죠? 감정의 표시인데. 문제는 감정의 표시 중에서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죠. 용서. 말뜻은 뭐죠? 우리가 하는 용서예요. 용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아니, 준법률행위 감정의 표시가 됩니다. 그죠? 용서의 효과가 있어요. 용서한 사실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한다. 아, 사실행위의 개념은 교재 보시면은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그 행위를 하게 된 주관적 의도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먼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를 펜 토시를 뺀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싹 뭐라고 합니까?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90% 이상은 다 뭐죠? 사실행위다. 그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이빨을 닦았거든요.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장이 개입돼 있으니까 뭐죠? 용태고 행위니까 뭐죠? 외부적 용태고 적법행위고 준법행위죠. 왜요?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세 가지가 아니니까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뭐 우리가 밥을 먹는다, 운전을 한다, 공부를 한다, TV를 시청한다,
뭐 망치질을 한다, 삽질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다 뭐로 들어가죠? 사실행으로 들어간 거죠. 어제 그 수업 끝나고 제가 TV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죠?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아, 막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안 봤더니 또 그 순간에 또 골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거지같이. 저는 안 봐요, 골이 들어가요. 축구하는 것도 뭐죠? 사실행이고, 축구를 보는 것도 뭐죠? 사실행이. 그래서 나머지 행위가 다 뭐죠? 사실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42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전시하나했죠? 청약 승낙은 뭐죠? 법률 사실이고, 그거로 만들어진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죠. 따라서 사람의 정신장이 위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준법률 행위 중에 뭐가 되죠? 의사의 통지죠. 그럼 5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 행위니까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똥골방위를 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똥골방위를 치면 이렇게 된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죠? 법률행위만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 일반에서 법률의 의의가 나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기 편해지게 그랬는데 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사실입니다. 개념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서 1번 서설 뭐 특별한 건 없죠.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밑에 2번 의사표시의 법률행위 관계에서 갑은 또 나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되므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뭐죠? 불가결의 뭐죠? 구성요소다. 근데 주의하실 것도 교정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라는 얘기지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죠. 교재는 법인 설립에 나와있지만 혼인, 결혼을 생각해볼까요? 자, 나와 결혼해줄래? 좋아. 그렇다 그래서 부부인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뭐가 있어야?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둘은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뭐죠? 법률사실이다. 4번도 마찬가지고 넘기셔가지고 4번이죠. 자,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모호가 되고 의사 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 행위도 뭐죠?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뭐죠? 라본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 법률 행위 요건에 가지고 의의가 나오고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립 요건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법률 행위로서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왜요? 의사 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 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필요한데 이게 뭐죠? 일반 성립요건인 거죠. 문제는 일정한 경우에는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별도의 특별한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시험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 하면 수험적으로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 팍 떠올라야 돼. 요물계약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립요건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 왜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의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 요건입니다. 세 번째, 대물 변제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제는 돈 갚는 거죠. 돈 갚는 거는 사실행위예요. 괜찮아요? 그죠?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렸는데 뭐죠? 인터넷 뱅킹으로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사실행위죠. 아니 만나가지고 야 500만 원 여기 있다 돈 줬어. 이건 뭐예요? 사실행위예요. 근데 대물변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입금하는 것은 변제는 뭐죠? 사실행위지만 1억 대신 아파트를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나가지고 야 내가 1억 대신 아파트를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뭐요? 청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 그래라 라고 뭐요? 승낙을 해야 1억 대신 아파트로 대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뭐요? 계약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1억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을 갚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파트를 넘겨줘야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대물변제도 뭐가 돼요? 요물계약인 거죠. 그래서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이고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현상광고입니다. 이 현상광고는
지정된 행위를 완성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뭐죠? 유무계약. 이 현상광고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은근히 나중에. 자, 현상광고하면 제가 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KBS에서 주말에 명화를 했었는데 꼭 뭘 했냐면은 서부 영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꼭 어떤 놈이 어떻게 사막 한 군데에서 말 타고 와요. 말도 어떻게 띠그띠그 타고 오고 멀리서 찍으면 되죠. 그리고 오버랩 하는데 옷도 어떻게 해요? 아주 그지같이 막 찢어진 옷 입고 있고 모자도 꼭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쓰고 계죠. 이런 놈이 어떻게 막 띠그띠그 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보안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앞에 가면 보안관 사무실 앞에 뭐죠?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단 말이죠. 사람 얼굴이 있고 뭐죠? 1,000달러 이게 뭐예요? 현상범이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을 잡으면 1,000달러 주겠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는데 지금 청약을 뭐로 하고 있냐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상 광고라고 해요. 자, 우리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란 말은 뭐냐면 요 놈을 잡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놈을 잡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것이니까 현상 광고는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이고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뭐죠? 성립요건이라고 하는데 성립요건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요물계약이란 말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므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행위는 계약의 뭐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효력 요건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뭐죠?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유효합니다. 권리능력이 있어야죠. 권리능력이 없으면 뭐죠? 무효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죠. 의사 무능력제 법률행위는 뭐죠? 무죠. 무효죠. 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당사자에 관한 유효권인 거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해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또 목적에 관한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수업은 뭐죠? 요 목적에 관한 유효권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뭐죠? 유효권 중에서 뭐죠? 일반 효력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측에 보시면 특별효력요건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될 개념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입니다. 유동적 무효가 뭐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는 말은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일정한 요건은 결국은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험적으로는 효력 요건, 유효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고 요 허가는 뭐 하기 위한 요건이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죠. 두 번째,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은 뭐예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시기.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뭐죠? 시기잖아요. 그럼 1월 8일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죠. 2월 1일이 돼야 비로소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시기부 법률 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기한의 도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뭐죠? 요건이 되는 거죠.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유동적 무효고 유효하기 위한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일단 유효 요건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니까. 뭐가 있느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가 뭐죠? 유효권이다.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조건 성취는 뭐죠? 유효권이죠.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시기라는 말은 현재 지금은 무효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유효로 바뀐다. 시기부 법률 행위도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고 시기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자, 무권대리 행위도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 행위도 유동적 무효고 추인도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여기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네 가지를 집어넣고 하나는 뭐예요? 정지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뭐죠? 효력 요건이고 나머지는 뭐죠? 성립 요건인 거죠. 아니면 여기서 네 가지를 내놓고 갑자기 뭐죠? 계약금 계약에 계약금 지불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는 뭐죠? 유효 요건이고 요거는 뭐죠? 성립 요건이니까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고요. 효력 요건 하면 뭐가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대표 예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결국은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문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는 거라고요?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무계약이 팍 떠올라야죠. 그럼 답은 뭐예요? 3번.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 요건인 거. 답을 해서 뭐죠? 3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모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죠. 나머지 것들 볼까요? 대리행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뭐죠? 유효요건이겠죠. 2번. 정제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도 뭐예요? 유효요건. 유동조건부잖아요.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 목적의 뭐죠? 적법이죠. 요거죠. 적법도 뭐죠? 유효요건이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측허가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뭐가 돼요? 유효권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